밥상 공동체 대표 허기봉 목사가 어르신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창립 19주년 행사를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각종 공연 등으로 기쁨을 드리고 쌀과 그릇, 샌드위치 등을 나누며 섬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98년 4월 7일 강원도 원주에 밥상 공동체를 설립한 허 목사는 시민이 주인이며 후원자와 봉사자가 일꾼으로 참여하는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주시 최초 푸드뱅크 운영과 강원도 최초 노숙인 쉼터 개원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밥상 공동체는 점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진출했고 2002년에는 연탄은행을, 2005년에는 빈민은행을 설립하며 에너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들을 확장해왔습니다. 19년의 역사를 그 시민운동, 또 자원봉사자, 민간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밝히는 그 역할을 했다는데 정말 소감, 소중한 감사를 갖고. 허기봉 목사는 밥상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한국교회와 통일한국을 위해 더욱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허 목사는 밥상 공동체를 통해 복지와 교육, 문화를 통합하는 원스톱 복지 시스템 구축과 연탄은행, 기부은행의 확대, 민중신학 재조명 등으로 밥상 공동체 20주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이 민중신학이 우리나라에 큰 흐름을 가졌는데 민중신학 이후에 그런 신학이 부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신학을 준비를 해서 우리 한번 교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려고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20여 년 동안 밥을 나누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밥상 공동체. 희생과 헌신, 돌봄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와 허기복 대표를 응원합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